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닭고기 납품 단가 지원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산물의 납품 단가를 지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닭고기 납품 단가 지원 예산은 9억 4천만 원으로 계열화 사업자는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닭고기 가격을 마리당 1,000원 이상 지원받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